어디로 모실까요? 교수단지 쪽으로 좀. 교수단지.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이사님, 거기서 좀 누구 태워 갖고요. 네. 다시 좀 이쪽으로 올게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어디로 모실까요? 신림동 고시촌이요. 고시촌이요? 여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빠른 길로 가도 돼요. 친절한 택시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멘스요. 네. 어디냐? 여기 GS 마트. GS 마트? 네. 커피숍 나와간다. 아,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예. 오늘 저 재미는 못 나가네? 못 나오는 분 많아. 재미도 뭐요,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저께 사고 났대. 예, 예. 허리가 안 펴진대, 허리가. 응. 그럼 맛있는 거 시켜. 아, 나 버스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마, 그러면. 맛있는 거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먹어. 형 빼고 먹을 거야, 형 빼고. 아, 나 안 가, 씨. 최고급 제품으로 먹을 거야, 씨. 나 안 간다고. 아, 기다려봐. 못 올 사람 못 오는 거고, 올 사람은 와야지. 빨리 와요. 응, 알았어. 네.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별빛이 내린다. 진짜 휴일에는 일하기 싫어요. 남들 다 하시는데 같이 쉬고 싶지.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아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액션! 오! 반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끝까지 가서 세워주세요.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된 승인 요청.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 국민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 여기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가 어떻습니까? 고기 사냥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비법을 묻자 소위 말하는 한방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평양도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택시기사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밀려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네. 여기 내부가 아주 이쁘네요. 저 앞에 세워줘. 예. 될까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고맙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희 그 어디냐? 삼성역 그 현대백화점. 여기선 좌회전이 안 되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많이 밀리거든요. 네네. 참고하세요. 네. 그 일대가 다 마비예요. 다 마비예요? 네. 그 앞에 신호등 쪽에 세워드릴 테니까 건너가는 게 빠르실 거예요 아마. 네. 백화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 앞에 신호등 쪽에 세워드릴 테니까 건너가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네. 분들 확인해 승인 요청중입니다. 삼성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이곳은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올림픽공원. 아. 마음도 싱숭생숭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이곳은 도로가 참 이뻐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나고 과속도 많이 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들 많고 올림픽공원에 가면은 공원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언제 이름을 애칭을 만들어줬는지 몰라도 왕따나무라고 꽤 오래됐어요. 거의 공원 생기면서부터 아마 왕따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 같은데. 얼마나 높으면 세상에 광각을 더 써야 되나 아예 안 보이네 안 보여 꼭대기가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멘토인지 아세요? 아이고.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여기 맞으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이고. 장거리의 묘미. 이런 선물 받는 게 손님이 또 주거시네요. 양도 많은데 애들 있으면은 내가 이런 데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네 낚시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낚시 좋아하시는구나 상어에 네. 관련한 노래 하나 만들어봤어요 상어 낚시 네 상어에 관련된 노래 아 뭐. 상어 낚시들 안 하나? 잘 안 하죠 나는 근데. 그냥 저기 출출할 때 상어 백숙해서 먹고 그러면 백숙을요? 그렇구나 아,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노래. 아기 상어라지만 이런 노래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아, 아, 상어다 뚜루루 뚜루루 도망쳐 여기 보고 해도 되나? 네 가사가 다 근데 사실이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 아프죠? 물리는 거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엄청 아파 아프죠?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죽죠 그래요 사실 맞아요
대박. 저기 세 명이라서 잠시만요. 아유. 내비대로 네. 봐줄까요?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여름 장마도 아닌데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날이 좀 차질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야 되겠습니다.